종아리야, 매일 풀면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푸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사지보다 효과 좋고 다른 긴 스트레칭만큼이나 강력한 종아리알 5분 코스로 싹둑 잘라내기.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스트레칭 딱 5분으로 종아리의 광명을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종아리알 5분 컷 잘라내기는 5분 컷이라는 이름에 맞게 짧은 시간 확실하게 종아리 알을 해결할 수 있는 루틴으로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킴이 분들이 정말 피곤한 날에도 큰 의지 없이 꾸준히 할수 있도록 누워서 할수 있는 루틴이에요. 누워서 한다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평소에 함께하던 종아리 스트레칭에서 바닥과 닿는 지면이 하체에서 등으로 바뀌었을 뿐 종아리부터 하체에 느껴지는 그 강력한 느낌은 동일합니다. 저희 종아리 스트레칭이 너무 길어서 평소에 하기 조금 힘들었다 하는 분, 나는 평소에 특히 허리와 손목이 조금 약하다 하는 분들은 특히 이번 루틴에 집중해 주세요. 한 세트만 하고 자면 너무 개운해서 이후엔 자연스럽게 나만의 나이트 루틴에 스며들 거예요. 그럼 바로 한 세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동. 이번 루틴은 수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동작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양 무릎 세우고 준비합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 오른발바닥 뒤꿈치 안쪽 면에 대고 가슴 여는 힘과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오른 무릎 펴고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무릎은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펴는 힘. 수건으로 발바닥 잡아당겨 발목이 잘 접히도록 도와주세요.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면 수건의 끝을 잡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펼수 있습니다. 양 수건 끝을 오른손으로 옮기고 오른다리 오른쪽으로 천천히 넘겨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오른다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닌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 옆으로 넘겨주세요. 많이 넘기기보다 양 엉덩이 바닥에 고정한 상태로 오른다리 최대한 펴는 힘, 오른 발목 당기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이번엔 수건 양끝 왼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오른다리 넘겨 기다리겠습니다. 이 방향은 조금만 넘겨도 오른 엉덩이가 뜨는데 오른다리를 45도 정도 넘기고 오른 엉덩이 조금 뜬 상태에서 오른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 가려는 힘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동일한 동작 수건 위치만 옮겨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수건을 오른발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대고 준비해 주세요. 천천히 무릎 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전보다 수건이 발의 더 앞쪽에 있어 발목을 더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른다리 펌과 동시에 오른 골반은 왼 골반보다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오른 골반을 다시 내려주는 힘을 추가하면 훨씬 깊은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오른손으로 수건 잡고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왕이지만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 주시고 수건 잡은 손의 승모근에 힘이 과하게 실리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리는 힘도 챙겨주세요. 수건 왼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기울여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향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는 힘을 잘 줄수록 다리 바깥쪽 전체가 정말 잘 이완됩니다. 무릎 펴는 힘과 발목 당기는 힘도 한번더 챙겨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 왼발바닥 뒤꿈치 안쪽 면에 수건 대고 가슴 여는 힘과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챙겨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왼무릎 펴고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무릎은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펴는 힘. 수건으로 발바닥을 잡아당겨 왼발목이 잘 접히도록 도와주세요. 가동 범위가 충분한 분은 수건 없이 맨손으로 발 잡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양수건 끝 왼손으로 옮기고 왼다리 왼쪽으로 천천히 넘겨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왼다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닌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옆으로 넘겨주세요. 많이 넘기기보다 양 엉덩이 바닥에 고정한 상태에서 왼 무릎 펴는 힘, 왼 발목 접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이번엔 수건 양끝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왼다리 넘기겠습니다. 이 방향은 조금만 넘겨도 왼 엉덩이가 뜨는데 왼다리 오른쪽으로 45도 정도만 넘기고 왼 엉덩이 뜬 상태에서 왼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 가려는 힘을 지속적으로 챙겨주면 더 깊은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동작 수건 위치 옮겨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수건을 왼발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대고 준비해 주세요. 천천히 무릎 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전보다 수건이 발의 더 앞쪽에 있어 발목을 더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왼 다리 펌과 동시에 왼 골반은 오른 골반보다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왼 골반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깊은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살짝의 오리 엉덩이까지 만들어주세요. 왼손으로 수건 잡고 왼쪽으로 45도 기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왕이지만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주고 이때 오른손으로 오른 골반이 넘어지지 않게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건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기울여 동일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 방향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는 힘을 잘 줄수록 다리 바깥쪽 전체가 정말 잘 이완됩니다. 무릎 펴는 힘과 발목 당기는 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종아리 알은 서 있기만 해도 쓰이는 근육이라 일상에 늘 쓰이는 만큼 꾸준히 풀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루틴 정말 매일 하기 딱 좋은 루틴으로 준비했으니 첫 일주일은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딱 한 세트만 도전해 주시고요. 이후에도 매일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지만 좀 힘들다, 나는 충분하다는 분들은 2-3일에 한 세트 정도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킴이 분들의 첫 일주일 파이팅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선물은 바로 제가 운영하는 우양 브랜드의 시그니처 지니 원픽, 제가 오늘도 입고 어제도 입고 엊그저께도 입은 순한 레깅스예요. 과한 압박으로 다리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날씬해 보이게 만든 옷이 아닌 전체 신리스의 안쪽 허벅지, 바깥쪽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고민인 부위에만 사선 패턴을 넣어 군살을 예쁘게 잡아주는 레깅스예요. 압박하면서 핏이 예쁘긴 쉽지만 편안하면서 예쁜 핏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 순한 레깅스는 보통 속옷처럼 과하게 잡아주지는 않지만 편안함과 핏을 동시에 잡은 레깅스 정말 입어봐야 합니다. 꼭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같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